요. 왜 오전에 오셨어요? 당분간요? 너무 한가죠. 자, 오늘 교재 429페이지예요. 429페이지 보시면 법정지상권이 나옵니다. 오늘은 어렵게 안 할 거예요. 판례도 있고 그런데 판례는 뭐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법정지상권 하면 뭐가 떠오르시냐면 이렇게 떠올라야죠.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는다. 들어보신 것 같죠? 그죠? 자, 우리가 지상권 할 때 어떤 거 했냐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았다가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요거 했고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저당권 실행이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뭐가 발생하냐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건물은 뭐 당하지 않냐면 철거당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 같아야 돼요. 그럼 연습을 해보자 말이죠. 자, 땅이 갑의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거든요. 순서가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가 되면 이 갑은 경락을 의리받았을 때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요? 못하나요? 못해야 해요? 못한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돼.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신축됐다는 말은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무허가에서 미등기 건물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경매가 됐어요. 이랬을 때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한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뭐 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는다. 그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면 돼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갑의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다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이 건물을 팔았어요. 건물을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해줘서 땅은 갑의 것이 건물은 을의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돈을 안 갚자 토지 저당권자가 경매를 해서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이랬을 때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요? 못하나요? 취득해요? 못해요? 자, 언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돼요? 저당권 설정 시. 경매될 때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을은 뭘 취득해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은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의 방법이에요. 자,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교재 보시면 2번 요건에 가지고 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의 건물이 뭐죠? 존재하였을 건. ABCD 이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잊지 말자고요. 건물이 있다면 무호가든 미등기든 뭐 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는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판례들이 나왔는데 판례 나중에 볼 겁니다. 431페이지 오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의 속과였을 것. 따라서 AB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면 경매가 될 때 저당권이 실행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뭐가 발생해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 판례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넘기셔서 432페이지 보시면 답은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이나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라번 경매 결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달라질 것. 다시 말하면 이게 전부가 되는 거죠. 자, 433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이제가 나와요.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갑이 건물을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그게 무슨 문제냐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건물 철거를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1번 갑 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이 건물을 축소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가 돼요? 1번이 되는 거죠. 2번 을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그러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둘 다 누구 거였어요? 을 거란 얘기죠. 그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뭐가 성립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죠. 3번 갑소유 토지와 지상건물 중 전세권이 설정된 후, 물론 이것도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 모두 어떻게 해요? 갑이었고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달라졌으니까 뭐가 발생하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결국 뭐겠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매매로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저당 토지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권이에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땅이 갑의 것이고 나대진 상태에서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이렇게 먼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갑이 건물을 신축을 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됐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하면 병이 경락받았을 때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겠죠. 왜요?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요. 따라서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되냐면 철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누구도 조치를 안 해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을이 받아야 될 돈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갑의 경매 예상가가, 땅의 경매 예상가가 1억, 건물의 경매 예상가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가 되면 1억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병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소유하고 사용하려면 건물을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는데 건물을 철거한다는 일이 뭐죠? 쉽지는 않잖아요. 이건 뭐 계속 유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천에 낙찰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갑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1억인데 얼마 뺏긴 못 받아요? 7천 뺏긴 못 받는 거죠. 그죠? 근데 또 갑은 더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땅은 경매가 돼서 날렸죠.
건물은 뭐가 되겠어요? 철거 되겠죠. 지금 7천만 원 쓰고 병이 샀다면 이 병은 어떤 사람이면 내가 반드시 건물을 때려 부시리라고 결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뭐예요? 반드시 뭐가 돼요? 철거가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땅은 경매가 돼서 날렸고 건물은 철거가 돼서 날렸고 얼마 날렸어요? 2억을 날렸는데 실제로 갚은 돈은 얼마밖에 안 돼요? 7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진행되면 채권자인 을도 좋을 거 없고 채무자인 갑도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토지만 경매하는 것이 FM이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경매에 싹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 또는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뭐된 경우에는요 신축된 경우에는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결론은 자 이렇게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넣게 되면 건물 대금 1억 원 다 받을 수 있고요. 토지 대금 다 1억 원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무슨 저당권자죠? 토지 저당권자니까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요 일괄 경매를 해야 될 것이 을의 의미인 것은 아니에요. 을은 토지만 경매할지 일괄 경매할지 누구 마음이요? 을 마음이니까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이러한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이 건물이 누구여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여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남이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내 건물이 경매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건물이 누구여야 돼요?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이 신축하고 정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이때는 뭐 할 수 없냐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어요.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따라서 건물을 정이 신축했더라도 정에서 갑으로 건물이 양도가 돼서 현재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때는 일괄 경매가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 나와 있고 취지 요건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거든요. 판례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효과는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건물 대금에서는 뭐 받을 수 없어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년의 대표제 풀어볼까요? 대표제.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게 이르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문제가 아니라 뭐죠? 일괄 경매권 문제인 거죠. 1번. 갑은 토지의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그 지상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의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 맞죠? 갑은 채권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죠. 3번.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갑의 우선 면제권은 건물의 경매 대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5죠. 뭐만요?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거죠. 4번. 을로부터 위다지지 소유권을 양도받아 맞거나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방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갑의 일괄 경매권 인정된다. X.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반드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요. 5번.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토지의 경락 이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철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제3취득자의 보호가 나와요. 일단 제3취득자는 누구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 권리를 취득하게 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경매가 되면 권리를 뭐 하게 돼요? 박탈당하게 되겠죠. 기억나시나요?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잖아요. 따라서 제3취득자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매가 실행되게 되면 무조건 권리를 뭐예요? 박탈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제3취득자는 뭐 할 수 있냐면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돈을 갚을 수가 있고요. 변제한 후에 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첫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제3취득자더라도 변제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담보대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일반 저당권은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까지만 담보되죠? 1년분까지만. 제3취득자는 몇 년분만 갚으면 돼요?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또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담보가 되거든요. 따라서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 최고액이 1억이라고 설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갚아야 될 돈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면 제3취득자는 실제 갚아야 될 1억 5천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까지만요? 1억까지만 갚으면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갑 제3취득자의 변제와 저당권의 소멸청구권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4번이 나와요. 두 번째, 경매인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매매라고 할 때 한자를 쓰면 이렇게 돼요. 매매인데 이 앞에 매자는 살매, 아니 팔매, 팔매입니다. 그렇죠? 팔매, 뒤에 매자는 살매예요. 그래서 여 매자는 뭐냐면 살매자예요. 그래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제3취득자가 경락을 받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경매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죠. 제가 빌린 돈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경매가 몇 번 유찰이 돼, 아니, 어서 오십시오. 경매가 몇 번 유찰이 돼가지고 가격이 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경락을 받을 수 있다면 손해를 뭐 할 수 있어요?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3취득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경락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채무자는 경락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갑 소유 A 건물에다 뭐가 설정됐냐면 저당권이 설정됐거든요. 갑이 돈을 안 갚자 이 건물이 경매가 됐어요. 이랬을 때 갑 채무자가 이 건물을 경락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채무자는 경락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무자가 만약에 경락을 받을 수 있으면 이거를 악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빌린 돈이 뭐예요? 1억인데 이 아파트가 원래 시세가 뭐죠? 1억인데 지금 경매가 되었는데 얼마 떨어졌어요? 5천으로 떨어졌으면 지가 이걸 경납받으면 얼마를 벌어요? 5천을 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채무자 등은 자신의 물건이 경매됐을 때 뭐 받을 수 없어요? 경락을 받을 수가 없는데 누구는 경락받을 수 있다고요? 제3취득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경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돈을 갚든지 아니면 경락을 받든지 그러면 안 쫓겨나겠죠? 근데 돈도 갚지 못했고 또 경락도 받지 못했다면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는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끝이에요. 자, 제3취득자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주의하실 것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뭐 받을 수 있어요? 변제받을 수가 있고요. 제3취득자는 경매될 수 있다. 경락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풀어볼까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제3취득자가 되는 거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436페이지예요.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경매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3번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변제기가 뭐 해야 돼요? 도래해야 되는 거죠.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갚으면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채무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구상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저당 부동산의 계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에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다가 되겠죠.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먼저 우선 상환을 받습니다. 그다음 우측에 4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입니다. 최근에 여기서 시험을 잘 내고 있는데 침해의 의미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구제 방법에서 첫 번째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충고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저당권자는 반환 충고권이 없다. 왜요?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법 다 끝나가는데 물권 중에서 반환 충고권이 없는 물권 세 가지예요. 뭐였죠? 지역권. 지역권을 왜 반환 충고 못하죠? 스스로 뭐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뭐죠? 유치권. 왜 반환 충고하지 못하죠?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마지막으로 저당권. 왜 저당권은 반환 충고하지 못하죠?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그래서 반환 충고권이 없는 물건,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은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판례가 뭐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손해가 발생했으면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넘겨보시면 채무자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특별효과가 나와요. 자 일단 첫째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일부가 멸실됐어요. 그래서 담보가 부족하게 되면 이때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담보가
멸실 훼손하게 되면 이때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 나온 그냥 적은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는요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가 없고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담보가 부족해져서 보충한다면 채권자인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못 기다릴 이유 없는 거죠. 만약에 채무자가 뭐 한다면요? 보충해 준다면 지금 당장 돈을 갚으라고 즉시 변제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담보가 뭐가 된다면요? 보충이 된다면 채권자에게 뭐가 없어요? 손해가 없으니까 무엇도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없고요.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럼 여기서 한번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은 언제까지 갚기로 했냐면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갑소유 A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지나가던 병이 이런 거지 같은 세상 해가지고 방화하는 바람에 건물이 홀라당 불터졌어요. 없앴어요. 이때 을이 갑에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면 을이 갑에게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취약한 게 뭐냐면 전제예요. 지금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의과실이 필요해요. 병이 방한 것은 갑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을은 갑에게 담보물 보충해 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병이 방한 거라면 갑에게 아무런 뭐가 없어요?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을은 갑에게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은 자꾸 뒷대가리 결론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죠? 전제 이거를 자꾸 물어보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에서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성 수반성 해가지고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뭐죠? 소멸되므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하지 못해요? 처분하지 못하고요. 채권을 처분하면 저당권도 함께 뭐죠? 쫓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 나와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4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특수저당권이 나옵니다. 특수저당권에서 뭐가 나오냐면 근저당이 나오겠죠. 일단 근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미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미래 채권을 어느 범위 내에서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뭐죠? 근저당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뭐 한다고 할까요? K라는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공급받아 가지고 학원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학원은 다른데 보통 일반적인 학원들은 출판사에서 책을 가져다가 수험생들한테 팔고 책값은 나중에 결제해 줘요. 이게 외상 거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책값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얼마예요? 이게 지금 이게 3만 5천 원 정도니까 16권이면 얼마입니까? 368 하면 20만 원쯤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10질이면 200만 원이죠. 100질이면 뭐죠? 2천만 원이죠. 그러면 학원들이 보통 주여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100명은 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이게 몇 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 이게 뭐죠? 작은 돈이 아니어가지고 요 가백의 담보를 설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갑소유 A 건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채권 최고액을 예를 들어서 3천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갑과 K는 외상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죠? 계속적 거래예요. 그 다음에 아직 거래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출판사에게 뭐가 없어요? 채권이 없죠.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갑이 얼마를 외상할지 잘 몰라요. 학원이 잘 되면 뭐요?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학원이 안 되면 뭐죠? 몇백만 원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금액을 알 수 없다는 말은 뭐요?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이란 거죠. 그래서 근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상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미래의 채권을 어느 범위 내에서요?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이 뭐죠? 근저당입니다. 이제 의의가 나와 있고요. 특질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이 뭐 한다고요? 증감 변동한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래를 시작해 가지고요. 첫 달 외상 금액이 900만 원이었어요. 두 번 달 외상 금액이 뭐죠? 1,500. 세 번짜리 뭐요? 2,700. 그래서 K가 3,000만 다 가잖아요. 그죠? 빨리 결제라 그래서 뭐죠? 빵원이 됐어요. 이렇게 채권액이 뭐요?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뭐죠? 늘었다 줄었다 한다. 뭐죠? 증감 변동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3번 근저당권에 설정해가지고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 성립하게 되는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채권 최고액이에요. 뭐는 반드시 등기해야 돼?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근저당권의 이전입니다. 물론 이것도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 이전되면 근저당권도 쫓아가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여러 개의 채권 중에서 900만 원에 관한 채권을 을에게 양도했어요. 이랬을 때 요 근저당권이 을에게 쫓아가느냐 문제거든요. 만약에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됐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이 을에게 쫓아가 버리면 갑과 K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의 중요한 특징은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이 뭐 되지 않아요? 수반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교재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근저당권에 효력해서 갑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인데 A 이자도 채권 최고에게 산입되고요. 지연배상금은 굳이 1년분에 한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 지연배상금을 1년분에 한정한 이유가 뭐였어요?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근저당권 어차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담보되니까 그 금액이 넘을 수가 없는 거니까 금액이 뭐 하잖아요? 커지지 않는 거니까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굳이 1년분에 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B번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거래를 해가지고 3,500만 원의 채권액이 뭐가 됐어요?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 K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3천만 원까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매 비용, 실행 비용이 얼마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K가 받는 돈은 얼마밖에 안 돼요? 2,60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행 비용은 누가 받을 돈이냐면 법원이 받을 돈이에요. 경매 비용은 누가 가져간다고요? 법원이. 따라서 이 금액을 이 안에다가 포함시켜버리면 채권자가 받을 돈이 뭐하게 돼요? 줄어버려요. 그래서 실행비용은 따로 계산하는 것이지 채권 채고에게 뭐하지 않습니까?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C. 후순위자와 제3자 사이의 채권액의 채권 채고에 조정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당사자 사이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실제 갚아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3,500만 원이에요. 근데 채권 채고인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저 근저당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느냐? 제3취득자나 또는 물상보증인은 3,500이 아니라 3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 채무자인 갑이 갚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려면 3,500을 다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채권 채고액보다 실제 갚아야 될 돈이 더 큰 경우에는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후순위 권리자는 어디까지만요? 채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가 있지만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일단 의미 없고 하단에 보시면 나번 담보되는 채권의 뭐죠? 확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은 막 금액이 막 증감 변동하잖아요. 그러면 실행되려면 채권액이 뭐가 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 돼요. 언제 확정이 되겠습니까? 외상거래가 종료가 되면 더 이상 외상거래를 하지 않으면 채권액이 뭐가 되겠어요? 확정되겠죠. 따라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일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본계약의 해제나 해지라는 말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료가 됐다는 얘기고요. 우측에 2, 3, 4에서 나오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예요? 4번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만약에 채권자가 돈을 받겠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갑과 K는 더 이상 거래 안 하겠죠.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순간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건 어떨까요? 1순위가 갑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2순위가 을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경매를 신청하면 을의 채권액은 경매 신청하는 순간 채권액이 뭐가 되겠어요? 확정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갑은요. 자, 우리가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경매 신청했더라도 갑의 근저당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갑의 채권액도 뭐가 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갑은 자기보다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수동적으로 채권액이 뭐가 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되니까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춰줍니다. 갑의 채권의 확정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예요. 표정이 꽤 어려워요. 그죠? 다시 한번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를 신청할 때 채권액이 뭐죠? 확정된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근저당권의 실행 시기니
근저당권 소멸이니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7번에서 뭐가 나와요? 포괄근저당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는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무조건 뭘 설정해? 근저당을 설정하잖아요. 저는 은행하고 저하고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상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포괄근저당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계속적 거래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정하는 근저당은 우리가 뭐죠? 포괄근저당이라고 하고 물론 유효하고 그래서 가장 흔한 저당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포괄근저당이 되는 거죠. 자, 대표해 줍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뤄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을이 경매를 신청하면 얘 채권은 뭐죠? 경매 신청할 때 확정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갑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뭐죠?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므로 답은 뭐죠? 2번이죠. 매순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공동저당이 나옵니다. 우리 민법의 유일한 계산입니다. 유일한 계산 문제. 실제로요. 제가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근데 유일한 계산 문제인데 시험에도 잘 나와요.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풀지 마세요. 풀지 마시라고. 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거를 맞추겠다고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뒤에 문제를 네다섯 문제를 찍는 원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풀지 마시고 부동산의 기준까지 다 풀고 나서 심심하면 먼산 보게 되면 그때 뭐죠? 풀어보는 문제니까 이거는 뭐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근데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항상 문제가 계산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계산이 그러니까 내는 사람은 뭐예요? 1분 안에 풀 수 있다고 내겠죠. 그죠? 근데 이건 좀 만만치 않아요. 문제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계산이 잘 되면 좋은데 빈트가 어긋나면 몇 번 또 풀거든요. 또 계산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몇 번 또 계산하는 순간 뒤에 문제를 뭐죠? 선언 문제를 찍는 원흉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에 풀어야 됩니다. 일단 공동저당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을이 갑에게요. 1억 5천을 빌려주고 갑 소유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게 뭐죠? 공동저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이 뭐죠? 공동저당인 거예요. 일단 첫째 기억할 것은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공동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만 경매하고 나중에 B만 경매할 것인지 이시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A와 B를 한꺼번에 경매 넣을 것인지 동시 배당할 것인지 누구 마음이에요? 채권자 마음이고 채권자가 뭐죠?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이시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그래서 동시에 배당하게 됐어요. 동시에 배당하게 되면 원칙입니다. 목적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부동산이 1억이 나왔고요. B 부동산이 2억이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A와 B를 동시에 배당해서 경매에서 배당을 하면 지금 을이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1억 5천인데 돈이 얼마가 나왔어요? 3억이 나왔죠. 그러면 A에서 얼마를 받고 B에서 얼마를 받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돼요.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더해서 밑에 깝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서 밑에 깔아요. 1 더하기 1은 3이니까 밑에 깔면 A에서 뭐죠? 3분의 1. 1억 5천의 3분의 1에서 얼마를 받아요? 5천을 가져가고요. B에서는 뭐죠? 3분의 1. 1억 5천의 3분의 1 뭐죠? 1억을 가져갑니다. 따라서 동시배당하면 A에서 얼마 가져가요? 5천을 가져가고 B에서 얼마 가져갑니까? 1을 가져갑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비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서 밑에 깔아요. 1 더하기 2는 3이니까 깔면 A에서 얼마예요? 3분의 1. B에서는 뭐죠? 3분의 1입니다. 복잡하게 나와도 이거는 뭐죠? 변함이 없어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 배당을 하고요. 그래도 돈이 모자르면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채금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A는 채무자인 갑게 맞는데 B는 병거예요. 다시 말하면 B는 채무자 소유물이 아니라 뭐죠? 물상 보증인 소유예요.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고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A에서 을이 뭐죠? 1억을 다 가져가요. 얼마가 모자라죠? 5천만 원. B에서 얼마를 받아요? 5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만약에 둘 다 채무자 소유면 A에서 5천, B에서 뭐죠? 1억을 가져가게 되는데 만약에 B가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면 A에서 1억을 가져가고 B에서 얼마를 가져가요?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두 번, 세 번째, 이시배당이죠. 자, 이시배당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첫째, 전액을 다 배당을 받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전액을.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A가 얼마죠? 1억이고 B가 얼마입니까? 2억인데 을이 A만 경매했어요. 그러면 A만 경매하면 20배당하면 전액을 다 가져간다는 말은 1억 원을 B가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20배당 시에는 후순위 저당권자, 차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 부동산에요.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뭐가 있냐면 정이 있어요. 을이 만약에 동시배당을 선택해 주게 되면 A에서 얼마를 받아요? 3분의 1에서 5천을 받고요. 그러면 A에서 을이 1순위로 5천 받아갔으니까 얼마 남았죠? 5천 남았으니까 적은 여기서 얼마를 받게 돼요? 5천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시배당을 선택해서 A만 경매하면 을은 전액을 다 가져가니까 을이 뭐죠? A에서 1억을 받게 되고요. 정은 얼마가 돼요? 빵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정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을의 선택에 따라서 5천을 받을 수 있고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시배당하면 공동저당권자는 전액을 받게 되는 배당받는데 후순위저당권자는 그때는 어떠냐?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배당을 해서 의리 정이 A에서 받을 돈이 빵원으로 되면 못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동시배당 받으면 받을 수 있는 5천만을 가지고 을의 B에 대한 권리를 뭐하냐면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동시배당을 하게 되면 정은 A에서 얼마를 받아요? 5천을 받는데 20배당을 하게 되면 정은 어디에서요? B에서 5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20배당하면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후순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어요? 대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피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라면 이때는 대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부동산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병의 소유라면 정은 뭐 할 수 없어요? 대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은 뭐 볼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공시법신에 배우셨 이런 거 배우셨나요? 공동저당권이면 공동저당권의 취지가 등기되고 공동저당 목적물이 다섯 개가 넘으면 공동담보 목록을 제출하고 이런 게 배우셨나요? 물론 안 배우셨겠죠, 그죠?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저당권, 이 공동저당권에게 등기에 이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의 입장에서는 을의 권리가 공동저당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뭐 볼 위험이 있어요? 손해 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이 정도입니다. 그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 가지고 연습은 하긴 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이 정도고요. 물론 오늘 처음 듣고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면 그분은 뭐죠? 천재시니까 그것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연습하는 의미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47페이지 보시면 대페이지가 나와요. 문제 보시면 제가 왜 마지막에 풀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나오면. 이놈들이 미친놈들이 문제를 좀 복잡하게 내. 보시면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문제가 복잡하니까 뭐죠? 옆에다가 매물 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얼마를 빌려줬어요? 3억을 빌려줬죠. 을 소유 X토지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그래서 X와 Y의 뭐죠?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병은 X토지의 피담보 채권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 그러면 X의 1순위가 누구예요? 갑이고 2순위가 누굽니까? 병인 거죠. 그 다음에 정은 Y 건물의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Y의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뭐인 거죠? 정인 거죠.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X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 경매대가가 4억 원 Y 건물의 경매대가가 2억 원이 동시에 배당됐어요. 그럼 X가 얼마입니까? 4억 Y가 얼마죠? 2억이죠. 동시 배당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시면 여기서 일단 X와 Y가 모두 누구 거죠? 을 거니까 결국은 요거예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분담액이 결정된다.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죠. 4억 대 2억의 비율이니까 계산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더해서 밑에 깐다예요. 4 더하기 2는 뭐죠? 6이니까 X에서는 6분의 4 Y에서는 뭐죠? 6분의 2죠.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죠. 그죠? 그러면 3억의 3분의 2면 얼마입니까? 2억이죠. 그죠? 3분의 2니까 그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얼마가 나왔어요? 2억이 남았죠. 병을 얼마를 받아요? 2억을 받고
6분의 1 약분하면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이죠. 그러면 갑은 Y에서 얼마를 받아요? 1억을 받고 2억에서 1억까지 와서 얼마 남았어요? 1억 남았죠. 그러면 갑은 합치면 얼마를 받게 돼요? 3억을 다 받게 되고요. 병은 얼마를 받아요? 2억을 받고 정은 얼마를 받아요? 1억을 받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 물어보는 것은 정이 Y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이니까 답이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주어진 시간 내에 이렇게 분석해내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고요. 좀 쉬었다가 뭘 볼 거냐면 계약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